수요일 업데이트 되어 갔네. 안녕하세요, 루스타크입니다. 신규 카오스 던전 및 추가 개선. 오케이! 드디어 나왔네! 태양카드 나왔다! 오늘 루아 킨다? 너그러운 축제의 섬 이벤트 왔네. 겨울 이벤트 가디언 토벌 왔네. 그리고? 아카테스 시련 나왔네요. 이거는 깬 건데? 기에나의 바다의 겨울 이벤트 섬 너그러운 축제의 섬이 등장합니다. 너그러운 축제의 섬은 아르데타인 대륙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섬은 항해 기록에 현재까지 방문한 섬의 수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늘 이벤트 진행하던 대로 그냥 가이드 퀘스트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다본 거죠? 그 만찬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템 교환이고, 이번엔 2시간마다 한 번씩 이벤트가 열리는데, 그거를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최소 보상을 다 챙기려면. 그 다음에, 겨울 이벤트 가디언 토벌 왔네. 오늘 업데이트 괜찮은데? 추위를 강타할 화끈한 전투. 추위를 강타할. 굉장히, 어색한 단어인데? 하루에 한번 보상이고, 겨울 이벤트 가디언 토벌 진행 시 균형의 천칭이 적용되어 캐릭터의 능력치가 가디언 수준에 맞게 변경되고, 난이도가 보장됩니다. 겨울에 관련 토큰 획득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업데이트. 신규 카오스 던전 추가 및 개선. 자, 1370부터. 와, 역시, 이럴 것 같았어.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그 얘기한 거 들었어요? 태양카던 첫 번째 거 1370부터 들어갈 것 같다고? 기분이가 좋구만? 근데 그냥 입장은 나오겠지? 권장 아이템 레벨이고, 태양 3단계는 1400 이상. 그리고 카오스 던전 보상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카오스 던전에서 획득하는 다음 보상의 단계별 획득 가능 확률이 조정되었습니다. 일단은 태양 1단계는 1370, 그리고 15렙씩, 3단계가 1400. 그리고, 카오스 던전 보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정 대형지의 카오스 던전 특수 파견 보상 또한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장신구 같은 거 많이 뿌리나? 한번 가서 봅시다. 트라이포드 전승 개선. 요것도 바뀌었네. 일단 태양카드는 들어가서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벨가버스는 이제 뭐, 딱히 탈 이유가 없어졌죠. 트라이포드 효과를 전승시킬 수 있는 힘을 잃은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힘을 잃은 장비는 장착이 불가능하지만 힘을 잃은 장비에 적용된 트라이포드 효과를 전승시킬 수 있습니다. 힘을 잃은 장비는 획득 시 등급에 따라 하나에서 3개의 트라이포드 효과가 무작위로 적용됩니다. 힘을 잃은 장비는 파프니카 태양 단계 카오스 던전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원정 대형지 특수 임무로 카오스 던전에 파견을 보낼 시에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그 3레벨 트포작의 시간이 온 거죠. 그리고 트라이포드 전승 시 이게 제일 중요하네. 장비 부위와 관계없이 전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요거 좋다. 진짜 개편하다. 그리고 시련 가디언 토벌 아카테스 추가. 요거는 뭐 다를 거 없고 시스템이나 봅시다. 조화의 천칭이 이번에 여기에 적용된다고 그랬었는데 입장 레벨 415 이상에다가 토벌 1단계 베르투스를 처치한 기록이 있는 캐릭터로 도전이 가능하고요. 시련 가디언 토벌 아카테스는 속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 이거 바뀌었네. 예전에는 베마 원툴이었거든요? 이제 속성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암속 딜러가 딱히 유리할 건 없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해볼 거 많은데? 그 다음에, 증명의 전장처럼 요것도 천칭 생겼는데, 각인은 옛날처럼 두개 들고 갈수 있다. 각인 두개 적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고, 그리고 340포인트네요.
지금 이미 나왔겠네. 가디언 아카테스 토벌 파티. 아, 토요일부터 가능? 토요일 날 달리면 되겠네. 오. 아, 이거 생각보다 견제가 시게 들어오는데, 리온? 스노우팡 아일랜드 모험섬으로 재등장. 나이스. 요거는 괜찮았죠? 눈싸움을 즐길 수 있던 스노우팡 아일랜드가 정규섬으로 변경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섬의 마음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팡 아일랜드가 섬 점령전 PVP 거점이야. B급. 이번 주부터 여기 가자. 이거 재밌지. 요거 재밌어요. 아, 이거 역시 이제야 좀 섬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만. 그리고 개선민 수정상. 어비스 던전하고 어비스 레이드에서 장신구 수량 증가, 가디언 토벌에서 장신구 수량도 증가, 필드보스 점령전 이벤트, 그리고 고품질 장신구를 획득할 확률이 증가, 어비스 레이드, 어비스 던전, 필드보스, 점령전 이벤트. 원정대용지 일반 임무 파견으로 획득 가능한 인장량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원정대용지 일반 임무 파견 보상으로 획득하는 아래 인장 교환품의 획득량 또한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마수의 심장, 도열단의 보물, 미감정, 유물. 요거 이제 풀어주네. 그리고 팩 관련 기능을 자동 획득 기능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티어 이상만 먹을 수 있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팩 기능에 보석 장착 해제 원격도 된다. 요것도 좋다. 요 오늘 패치 엄청 알차요. 길드의 골드 분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점령전 점령한 애들이죠. 그리고 일반 길드원한테 얼마가 분배되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되는 거다. 그리고 길드장이 지급하는 거. 우리 길드는 딱히 지급할 일 없는데? 편해서 좋구만. 길드장만 골드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길드장 자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길드 골드 분배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정대형지 파견일서에 표시되는 일반 임무 목록이 최대 10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원정대형지의 설치물 상인 NPC 카일라가 추가되었습니다. 설치물을 판매하네요. 이거 근데 제작하는데 골드 들고 이래가지고 잘 안 샀는데 이제 드디어 원정대형지도 좀 꾸밀만해졌다. 요 인장 같은 걸로 영지에서 제작하던 설치물 43종을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이게 다른 것도 빡빡한데 제작까지 이걸 골드 쓰기가 좀 힘들다고 원정대형지 꾸미는 거에 요거 잘 바꿔줬네요. 요거는 근데 지금 당장엔 또 못 사겠지? 근데 요 정도면은 쾌 두 개 정도 하면은 설치물 하나 살 수 있으니까 꾸준히 돌리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해적 주화만 찔끔 들어가니까. 그리고 인장 획득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어차피 관심 있는 분들만 만드는 거고 이런 거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히 이 정도 쓰는 거 안 아까워할 것 같아서. 근데 국룰은 있죠. 모험물부터 사고. 저도 모험물 거의 다 사가는데. 그리고 원정대형지의 특수상인 NPC 모네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무역상인이 판매하던 조미료, 목곡상자, 트라이포드, 보조재료의 제작 아이템을 상시 판매합니다. 토벌 승리 모험인장 3종을 서로 다른 인장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원정대형지 무역상인이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항해주화도 팔고요. 이거 영지 끊임없이 돌려야 되겠다.
무역 상인이 랜덤한 가격으로 판매하던 상품 가격을 기존의 최저가 수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무역 상인 상단 승급 효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원정 대형지 무역 상인의 등장 확률이 조정되었습니다. 8시간 단위로 하루 3번씩 등장. 거의 풀로 다 들어와 있네요. 점령전과 토벌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점령전 토벌전 입장 시에도 창고 수리 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실마이절석. PVE 이것점에 참여했을 때 실마이절석을 좀 더 많이 준대요. 길드 컨텐츠죠, 이건. 그리고 메데이아 맵이 조금 바뀌었네요. 삐끗 거점의 점령전 밸런스가 조정되었습니다. 나루니 스노우팡 아일랜드 거점 모두 보정이 적용되어 배틀 아이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삐끗 거점에서는 각종 스탯 장비 각인 카드 등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킬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령전 나루니 섬 거점에서 나루니 변신 상태일 때 어떤 경우에도 사망하지 않도록 HP와 HP 회복률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여긴 중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이제. 오, 카운터 어택 이펙트가 이렇게 커졌네요. 그리고 카오스 게이트에서 달리면서 균열의 조각 그 먹는 거 없어졌고, 그 다음에 비밀지도 잘 나오고요. 카게에서 유령선 기어도 이제 애지간한 다 먹어지고, 다른 거는 없다. 아, 상자 까가지고 선언 얻을 때 보유 중이 뜨게 바뀌었대요. 이건 잘해줬네요. 나머지는 뭐 툴팁 수정 정도인데 별거 없네요. 이것도 바뀌었다. 각인서 주머니 원정대 기속. 요즘에 캐릭터 이동 조금 버벅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 이거 기대되는데요? 오케이 끝! 여기까지 해서. 아 오늘 패치 개 좋아. 오늘 패치 너무 좋아요.